네, 남편 도경환이고요. 아내 장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거 해야 되겠지. 아, 내가 좋아하는 카페. 아, 경환 씨 이렇게 보니까 반갑다. 어, 치마 씌었네요. 경환 씨하고. 저번에 농구를 같이 했는데 그때는 되게 자신 있어 하던데 여기서 보니까 되게 주눅들어 보이네. 생각 그냥 기분 탓이에요. 근데 두 분은 실제로 연애 때는 카페 못 가시지 않았어요? 다녔죠. 그렇죠. 아, 그렇겠다. 네. 아, 어, 우와, 뭐야 이거? 아, 귀여워. 어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뻐? 아, 귀여워. 뭐야 이거? 나? 너 지금 방송 많이 늘었다? 뭐? 완전 방송이네. 그치? 완전 예능이냐 이제. 아, 오디오가 쉬지 않더라고. 어색하다, 자기 되게 낯설다. 자기야, 의식하지 마. 하던 대로 좀 해. 자기가 하던 대로 지금 자기가 이상해서 내가 하는 소리야. 노노노노노. 하던 대로 해. 마셔. 어, 마셔. 좀 술 마실 때 버릇이 있어가지고 자꾸 마시래 나. 맛있지? 어, 눈을 못 떼시네요. 보기 좋다 저렇게. 그냥 부부 아니고 연인 같아. 진짜 똑같아 보여. 좋다. 밖에 나오니까 좋지. 어, 난 놀이동산도 가고 싶어. 어디 혼자 이렇게 훌쩍 가고 싶을 때도 있고 나도. 근데 내가 왜 이게 맨날 하고 싶고 못 하는지 알아? 혼자 기동력이 없어서 그래. 기동력이 없어서 그래. 아, 기동력 있다고 자기 혼자 놀이동산 가겠어? 아니 그래도 차 끌고 오더라도 이렇게 휙 갈 수 있잖아. 맞아. 왜 그래? 생전 어디 뭐 가고 싶다 그런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내가 지난번에 한 두 달 됐나? 부부싸움 해가지고 우리가 두 달 전쯤에. 부부싸움이야. 일방적으로 내가 혼난 거지. 뻥 좀 치지 마. 내가 울고 집을 나갔는데 무슨 일이야. 진짜로? 이런 거 최초 공개다.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럼. 아니 도장부부도 부부싸움을 했어. 싸움이 안 될 텐데 일방적으로 한 거야. 잘못한 거야. 이게 오해가 아니고. 야단친 거 아니야? 야단친 거. 이게 오해라니까요. 어. 자기가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니까 내가 속상해가지고 나간 거지. 근데 자기는 맨날 화나면 차 확 타고 나가버리는데 나는 밖에 나가는데 막상 갈 데가 없는 거야. 집을? 어. 그 넓은 집을 뭐하러 나가? 끝방으로 가지. 방이 엄청 많은데 사실. 그러니까. 베란다라도 나가면 뭐하러 나가? 그럼 나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선생님 집인데? 강한 여자 아니에요. 근데 우리라도 알아서 언니 여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야. 맞아. 그래가지고 길거리에는 벤치에 앉아가지고 혼자 막 울다 들어갔잖아. 자살해. 차가 있는데 왜 사냐고. 운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운전을 못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야. 하영이 학교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나한테 얼마든지 얘기를 해. 내가 다 데려다 준다. 운전하지 말아라. 다 데려다 주잖아. 진짜? 너무 멋있었거든? 그랬는데 자기 요새 하영이 크고 하영이가 유치원 가니까 나한테 그랬잖아 얼마 전에. 이거를 내가 매번 이렇게 하기가 힘들다. 너도 운전을 해서 애들 픽업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니? 아, 맞아, 맞아. 이제라도 운전을 배워봐야 되지 않겠니? 너한테 자기가 권했지 않아서 내가 알려줘 그랬더니 아, 불가능해. 운전하는 그건 아니야. 왜? 잘 가르쳐줄 것 같은데? 나는 내가 지금 밖에 나가서 어? 모르는 아저씨하고 내가 나도 낯가리는 앤데 낯가리는 앤데 저 낯가려요. 차에 앉아가지고 내가 혼나가면서 어? 내가 9년 동안 살면서 자기한테 뭘 가르쳐줘 본 적이 없어가지고 봐봐 늘 배우기만 했지. 자기 지난번에 노래를 했지 방송에서. 아, 노래 진짜 잘하시더라. 진짜로 노래 요즘 너무 잘해. 너무 깜짝 놀랐어. 계속 늘어. 그때 누구한테 노래 배웠어? 수업해주신 거예요 조금? 아그노래였지. 내가 만약에 그때 왜 뭘 부부끼리 노래 가르치는 거 아니야. 저기 가서 노래 교실 가서 노래 배워와 이랬어 봐. 저 봐. 소속했겠지. 그렇지. 똑같은 거래. 똑같은 집에 거야. 집에 전문가가 있는데 스튜디오를 내가 빌려가지고 내가 고액을 내서 엔지니어를 내가 섬유해가지고 막 디렉팅 했어 안 했어? 장윤정 씨가 콕 집어서 점지해준 네. 노래 맞습니까? 설레고 떨리는 노래를 불러라. 네네. 그러면서 레슨을 시작을 했는데 절대 부부 사이에 운전과 노래는 가르쳐준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남편한테 아내가 운전 배우는 거를 좀 피하자 이렇게들 얘기해요. 괜히 말 잘못했다가 기분 나쁘게 하진 않을까? 그리고 근데 왜 싸움이 나요? 신중하면 싸움 날 일이 없고. 근데 또 이렇게 아내들은 이렇게 배움의 자세가 또 마냥 선생님처럼 배우는 게 아니라 남편한테 배우는데 막 그런 싫은 소리 듣는 게 또 짜증난 그치, 맞아. 근데 우리 남편이 청장님
운전병이었대요. 군대에서. 아, 진짜 잘하는 거야. 진짜 안전 운전을 하겠다. 처음에 저 만나서 데이트할 때는 저를 청장님처럼 대했었어요. 뒷자리 앉으셨어요 혹시? 아니요. 아니 지금 영화 오빠 앞에 있는데 일자리 뒷자리에서 심어놓으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청장님처럼 모셨다고 하니까. 아, 데이트하는데. 즐겨봐 이 채널.